하우스 놀자. 너무 이렇게 퍼져 있으면 늘어지는 것 같아서. 네, 제가 또 어제도 밤을 새고, 일단 오늘은 집에서 하려고요. 학교는 안 가고 그냥 빨리 집에서 후딱 해치우고 할 게 많네요. 아직 오늘이 3월 20 며칠이거든. 아니, 2월 20 며칠이거든요. 너무 날짜 개념이 없어. 그래서 사실 아직 개강은 아닌데, 제가 여러분 막학기예요, 이제. 진짜 말도 안 되죠? 제가 처음에 제가 여기 입학하자마자 올렸던 영상이 서울대 대학원생 브이로그인데, 근데 벌써 막학기예요. 진짜 시간 빠르죠? 아, 그래서 일단. 오늘 해야 될 일은 3월 말쯤에 제가 시험 하나 봐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공부를 계속하고, 논문 이제 하나가 곧 퍼블리시가 돼요. 그래서 그거 계속 검토 한번 하고, 또 학위 논문도 써야 돼서 그것도 좀 데이터들을 찾아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훅 바빠졌어요. 그런 와중에 또 제가 소파에 사고를 쳐가지고 빨았습니다, 커버를. 하,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무튼 이제 해야 될 것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이런 날.
보쌈이에요. 마늘 보쌈. 배고파. 재미없어. 재밌겠는데? 신기푸스가 뭐야? 저는 이제 메이크업을 다 지우고 왔습니다. 이제 이 아이소이 잡티 패드로 피부 케어를 해주려고요. 이게 패드 형태여가지고 자기 전이나 아침에 시간 없을 때도 엄청 편하게 케어할 수 있어서 요즘 엄청 잘 쓰고 있어요. 부드러운 순면 쪽이 팩 용이고요. 볼록한 면이 닦는 용이래요. 일단 먼저 패드로 이렇게 얼굴을 닦아줍니다. 마스크 때문에 생겼던 그런 트러블이나 자극이 좀 진정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특히 작은 트러블들을 초반에 관리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한번 닦아낸 다음에 이 위에 미니팩을 한 번 더 해줘요. 주근깨랑 다크서클이 항상 좀 신경 쓰였었는데 사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눈 밑 피부가 되게 약하잖아요. 근데도 패드가 워낙에 순해가지고 자극 없이 엄청 잘 사용하고 있어요. 편한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피부 진정 효과랑 미백 효과가 함께 있어가지고 완전 잘 쓰고 있습니다. 너 꺼내만 봤어. 갈진 않았어. 너 이렇게 귀찮아서. 지금 뭐야? 나도 하고 싶다. 다음 주 중엔 갈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리고 날씨도 진짜 좋아요. 진짜 좀 여유롭게 준비를 했어요. 사실 약속 없는 주말에는 그 뒷골로 있지만 날씨가 너무 좋아서 햇빛 보이시나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괜히 싱숭생숭해서 화장 간단하게 하고 머리도 했어요. 일단 가서 지금 논문 퍼블리시하기 전에 막바지 수정툰이랑 그거 좀 계속 훑어보고 또 그것도 좀 보고 또 시험도 네 아무튼 스터디카페 가가지고 할 게 진짜 많아요. 집에 와가지고는 간단하게 뭐 해먹거나 아니면은 높은 확률로 사먹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만 문어도 있으니까 많이는 안 할게요. 짠! 문어 숙회. 생각보다 많다. 오늘 고생했으니까 나에게 주는 선물. 배고파.
해먹겠습니다. 부부의 세계를 봅니다. 완성. 이렇게 제가 메이크업을 한 이유는 오늘 친구 날이 놀러 오기로 했어요. 넓은 대로 이사한 이후부터는 다 집에 많이 놀러 오고 제가 많이 놀러 가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의 점심은 매운 갈비찜이에요. 갑자기 너무 매운 게 땡겨가지고 지만 약하게 매운맛을 했습니다. 짠, 맛있겠다. 쿵푸 팬더입니다. 지금 제가 팬더에 빠졌거든요. There is no charge for awesomeness or attractiveness. Bow in respect to this great man. Get up. You'll be late for work. What's that? Let's go. The noodle dream. Trust with a secret ingredient of my secret ingredients. 대박. 맵네요. 오해라이더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일상 속 척척해요. 아이소스 칸에서 허리 운동에서 피탈 휴지통. 진 하이포레스에서 색상 뿌리케어. 눈만 떼고 이렇게
그때 알려줬던 사당에 내가 자전에서 경영 갔어. 아 그래? 몇 학번? 들은 너 개빡칠까? 근데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뭔데? 이거 핸드폰 뭐야? 11%야? 11%? 노랗지? 어 누래.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게 나 왜 다른지 그래서 검색해봤거든? 응, 왜 다르대? 그게 카메라 렌즈 뭐가 바뀌었대. 새로 들어가는 거 장착한 그러니까 화질은 것부터. 좋아지는데 맞아 근데 갬성이... 앞으로는 다 그거 쓸 거래. 내 거 누런 거 보여? 어 언니 게 좀 더 누렸네. 아 넌 누른 것도 아니다. 누렇다고 말하지 말아라. 아, 나 그래서 맨날 사진 찍고 온도에서 맨날 색감 내린다고. 어 나도 내리는데 토요일 날 만났어 그랬을까? 맞아 주말이었고 다 직장 주말... 그거 다 언니가 만든 거야? 응. 눈오리. 빨리 자랑해줘. 아 이걸 여기다 해야 돼. 그 병마용갱 알지? 어 이거 언니 혼자 한 거야? 응. 진짜? 응. 더 만들 수 있었어. 근데 눈이 없어서 못 만든 거야. 아 네 안녕하세요 하셨나이서요. 세탁기 넣는 세탁기. 대박이다. 무슨 와인이야? 우리 이따 내가 또 마시자. 이따. 너의 유튜브 구독자로서. 어머. 아 이쁘다 병도. 진짜 이쁘다. 내가 열심히 골랐어. 또 가산에 백화점 이런 거 완전 보여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에 끝장 이거 우리가 진짜 맛있어. 오 맛있겠다. 이거 젓가락으로 든 것도 되나? 그러니까. 나 AI는 안 떨어진다. 진짜 신기하네. AI. 대박. 근데 너무 맛있어. 오뚜 진짜 오랜만이야. 어 맞다. 나는 대학교 입학하고 처음 먹었는데. 나 회기에서 먹는 거. 맞아 맞아. 맞아. 아, 나 진짜 귀여워. 지구 순인데. 그래 한 번 만나면 그렇지. 근데 뭐. 이렇게 이럴 때. 응? 이럴 때. 그리고 어차피 짠. 오늘의 야점은 요 크로플입니다. 한창 땡겨서 많이 먹다가 최근에 안 먹었는데 이렇게 맛별로 있어서 이거 커스터드 크림이고. 누텔라 앙버터 기본이에요. 맛있겠죠? 이거 먹으면서 다시 논문 보도록 할게요. 택배가 왔습니다. 오펜딩에서 보내주신 건데 옷이랑 신발이에요. 니트 자켓 슬랙스 이너 티치 짠 요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데 저는 별로 이런 거 안 좋아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슬랙스도 엄청 핏이 예쁜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이렇게 헐렁한 슬랙스를 입으면 저는 좀 골반이 큰 편인데 여기가 핏돼서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헐렁한 느낌이 잘 안 나서 좀 아쉬웠는데 핏도 예쁘고 괜찮은데? 예쁜데? 이런 느낌으로 뭐야 26 같아 뭐야. 진짜 맨날 후드티만 입다가 새롭군.
완성됐습니다. 이제 저는 나가볼게요. 콜라보. 안녕. 너 지금 공부해야 될 것 같아. 카리어 카리. 그랬지. 카메라를 좀 봐봐. 이미 금요일이고 곧 주말이 보이지만 저는 그 데드 포인트 당 떨어질 때마다 먹는 거예요. 와, 어제 오늘 너무 머리를 썼더니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따가 저녁에 친구랑 저녁 같이 먹고 수다 떨려고요. 짠. 아까 사온 거 치즈 라볶. 물 들어주는 거 봤대. 아, 그 우리 둘이 막 이렇게 하고 가는 거? 나 가는 집에서 늘 자고 갈 때. 아, 개운? 수지고 바꾸고. 너 핸드폰 케이스 귀엽다. 빠밤. SE. SE. 이거 이어폰 꼽는 구멍도 있답니다. 여러분, 저거 진짜 S입니다. 따따. SE2 아니고 S입니다. 바로 그냥 딱 꽂으면 바로 들을 수 있어, 노래. 따따. 아, 이거 바꿔야 되는데. 책을 가져간다고 했지만 야무지게 누워서 핸드폰을 보는 그녀. 요즘 맨날 학교 가? 학교 안 가지. 진짜? 아, 이제 개강인가? 온라인 온클이라고 한대 요즘에는. 온클! 온라인 클래스. 온클? 어디 가서 온클이라 해야지. 또 읽어야 되는데 진짜. 안 읽게도 해. 소설이 진짜 잘 읽히지. 국어가 재밌었어. 수학이 재밌어. 난 수학이... 후식 뭐 먹지? 나도 고민하게 되네. 그래, 후식이 중요하다니까. 나는 후식이 더 중요해. 나 밥은 에피타이저야. 맞아. 무슨 일이야? 에휴, 늙었다 늙었어. 무슨 일이야? 역시 안 읽혀. 배고파서 그래, 배고파서. 짠. 오늘의 메뉴는 치킨 호치킨입니다. 로스트 치즈 칠리인가? 치즈 칠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로스트 시켰대요. 어쩐지 치즈가 없더라. 앞접시 줄까? 괜찮아. 나 무조건 맨날 흘려. 맛있다. 꼭 뚜껑 안 닫아. 나 그래서 한두 개씩 버리고 쓰잖아. 너 렌즈통도 안 닫잖아. 어, 맞아. 귀찮아. 너가 그래서 살이 빠지나 봐. 그런 걸 했어. 그런 게 뭐야? 티끌모아서 태산처럼 칼로리 소모가 되는 거지. 뚜껑 맞는데? 응. 근데 이까지는 무사선 친할 버블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좀 시간을 두고 약간 이렇게 한번 먹었어. 아까 한 번.
진짜 다 먹어. 초코 다 먹어. 엄마랑 카리 클리닉 갔었거든? 거기 근데 사람 엄청 많더라. 진짜? 장사 잘 돼. 역시 장사는 품절시장. 너 되게 빨리 걷는다. 뭐야? 뭐야? 손 귀여워. 이렇게. 귀여워. 그래서 쳐봐야 돼. 아, 오레오 만든 사람? 응. 귀찮은데. 1912년 3월 6일 첫 출시점. 3월 2일 이제. 야, 언니 무슨 날인지 알아? 오레오가 만들어진 날이야. 이유가 있어. 로투스. 이 회사 거. 그러니까. 그렇구나. 너무 보였어. 그걸 아직까지 찾아보고 있네. 플러스. 그래도 난 너랑 친구야. 그런 애들이 공부 잘한대잖아. 현영아, 대학원 와라. 오늘따라 머리가 더 착 붙은 것 같지 않아? 왜 이렇게 빨개는지 모르겠어. 어? 아, 커트. 다들 착각이라 해도 나는